그대로 느껴지는 현장 대학농구 유리그 여자부 단국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강현수, 조서희, 6분의 한서영, 전한주, 김수현, 그리고 박현지 선수, 박대인 감독님이 이끄는 극동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네, 양팀의 점프블록 경기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탑으로 빼줍니다.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갔습니다. 강현수 출신이고요. 네. 아 지금 가로채기 극동대학교. 아 지금 다시 한번 가로채네요. 주서희 득점 성공했습니다. 정도면 예, 한번 예, 상대방 골대까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층은 네.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조세가 탑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먼 거리에서 던져봅니다. 아, 깔끔합니다. 다시 한번 한선영 그렇죠. 외곽에서 석점 꽂혔습니다. 상당히 물론 뭐 한선영 선수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석점 던져봅니다. 이번에 들어가는군요. 아,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네, 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봐야겠네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 뺏겼고요. 다시 한번 단국대 먼 거리에서 꽂혔습니다. 다시 받았던 다시 받는 게 좋은 상황이었을 것 같네요. 석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플레이가 신입생의 그렇죠? 플레이 같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스틸이나 이런 능력도 좋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석점퍼. 네. 단국대학교 속공 찬스. 우선 빼줬고 이병권 아. 들어갔습니다. 바스켓 카운터. 네, 자이트 1구 들어가지 않았고 자이트 2구째. 아, 또 출연만한 충분한 잠재력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동대학교의 석점 슛과 함께 2쿼터 경기 극동대학교의 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에 탑에서 네, 리바운드 좀 해줘야겠죠. 네. 네.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다시 한번 한선영 돌파 이후에 두 점 레이업 올려놓았습니다. 다방면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쉬운 찬스 두 점 올려놨습니다. 스코어 차입니다. 김은배 선수가 예, 컨디션이 한 60%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네. 석점 꽂히는군요 극동대.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서희가 김현수에게 네. 김현수가 다시 이번 외곽으로 외곽에 석점 꽂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네. 탑에서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패스 게임을 좀 하는 것이죠.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예. 아 득점 성공. 되지 않았습니다. 극동대학교 선수들이 이 쿼터에도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네, 이은하의 다시 한번 빠르게 공 돌리고 있는 단국대학교 강현수 샤크라 김초 던져야 됩니다. 아 네 이제 득점 인정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3쿼터 시작했습니다. 외곽으로 내줬고 그대로 쏩니다. 에어볼이 나왔고 이명권이 잡아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타이밍도 네, 좋고요. 이렇게 되면 이명권 선수 오늘 경기 8득점째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그렇죠. 한국 샤클락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쪽 직접 돌파 레이업 두 점 그렇죠. 올려놨습니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 네. 뭐 대학생다운 플레이는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점 성공했습니다. 전한주 스크린 걸어줬고 공을 뺏어냈습니다. 이명권의 돌파 네. 이명권의 선택은 직접 슈팅 두 점 네. 올려놨습니다.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한선영 주고 받습니다. 그렇죠. 직접 돌파 네. 성공! 바스켓 카운트! 네. 그렇죠. 총력 게임을 해야죠. 네. 네. 그렇죠. 네. 아 좋은 플레이입니다. 그렇죠. 네, 네. 바스켓 카운트! 아 극동대학교 전반전 끝나고 좀 물어봤더니 네. 네. 한선영 먼거리 석점! 네. 네. 작년까지는 어떤 리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네 이게 들어갔어요. 한준 선수까지 예. 다 빠지고 있는 1년형 선수들로 먼거리 극동대 석점 네. 터졌습니다. 석점 올라갑니다. 꽂혔습니다. 네. 이성재 석점. 그렇죠. 네. 앞쪽으로 찔러줬고요. 돌아 들어가면서 슈팅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김은비. 네.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슈팅 시도 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박현수 선수죠. 박현수 선수가 득점 성공하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네. 장면이었죠. 상 당했던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네. 극동대학교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돌아 들어가면서 마지막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극동대학교 공격이 네. 시작되었습니다. 네. 샤클락 9초 빠르게 돌파합니다. 석점 던져봅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아. 다시 한번 안으로 빠른 패스 와이드 오픈 예. 들어갔습니다. 이민주 빼줬습니다. 석점 들어가네요.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은 네.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샤클락 5초 남은 가운데 석점이 다시 꽂히네요. 중요하죠. 스트레치 4라는 포지션을 좀 연상케 하네요. 네. 최양진 선수가 3점슛 터트리는 네. 앞쪽으로 박현지의 레이업 네. 성공했습니다. 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블 클러치. 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다시 골밑에서 득점 성공. 네. 이성주
빠른 패스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반대쪽에서 석점 꽂혔습니다. 패스는 좋은 흐름 갖고 왔고요. 네. 김태희 감독 특유의 또 속공 농구도 잘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120%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슈팅까지 정말 아쉽게 득점이 되지 못하면서 네 이렇게 대학리그 여자부 첫 번째 경기 1라운드 단국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경기 79대 48로 단국대학교가 승리를 했습니다.